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오늘은 민트와 블루 색상이 어우러진 예쁜 그라데이션의 수국꽃잎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종이는 산더스 워터포드 중목 300g을 사용했고요. 떡질개를 사용해서 물감이 올라갈 부분에 먼지를 100%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. 붓은 2525의 5925 콜린스키 브러쉬 2호를 사용하겠습니다. 먼저 꽃잎 싸기 위에 전체적으로 물을 올려줘야겠죠? 잎싸기가 살짝 큰 편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이렇게 옮겨 오셔야 돼요. 저는 한 4번 정도 옮겨왔네요. 너무 물이 흥건해서 이 자체에서 봉긋하게 물방울, 커다란 물방울처럼 생겨지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. 붓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종이 위에 한 번씩 더 물이 흡수가 살며시 되기 때문에 붓을 여러 번 이렇게 해주세요. 고개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물칠이 안 된 부분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죠? 저는 다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조금만 잘 마를 것 같은 부분에 한 번씩 더 톡톡톡 올려줄게요. 자,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, 꽃수술 부분은 블루고 중간은 민트, 끝으로 갈수록 핑크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. 민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민트는 미션 골드의 593번 멜론 그린에 홀베인의 호라이즌 블루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예쁜 민트색이 됩니다. 그래서 중간 부분에 올려줍니다. 요 끝부분은 핑크를 조금 올려야 되니까 요 정도 남겨두고요. 너무 비비면은 오히려 물감이 잘 안 올라갈 수 있어요. 자, 요 정도로 해놓고 다급하게 붓 씻으시고요. 자, 이제 미션 골드의 블루 그레이 색상을 가져옵니다. 위에 민트랑 살짝 섞어서 바로 이어서 칠해줄게요. 중간 부분에 약간 섞이게끔 지그재그로 이렇게 요 위에서 이렇게 섞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미션 골드의 망가니즈 블루 색을 데리고 옵니다. 거기에 미션 골드의 코발트 블루를 살짝 섞어줄게요. 두 개를 섞은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 칠합니다.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미션 골드의 브릴런트 핑크를 끝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하고
이제 묘사를 조금 해볼 거예요. 여기 안 칠해진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줄게요. 처음에 만들었던 민트색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종이 살짝 돌려서 결 표현을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에 접었다 핀 것 같은 중심선이 항상 꽃에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썼던 색 선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겠죠?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이렇게 진한 색이 나왔을 때는 이 민트색으로 희석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색감이 조금 더 있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진한 하늘색으로 진행해줄게요. 세 번째 썼던 진한 파란색으로 마저 이어주고요. 이때 물을 점점 줄여가면서 써주셔야 돼요. 외곽은 항상 깔끔하게. 지금 하다 보니까 가장 파란 부분이 흐려졌어요. 그래서 다시 진하게 만들어서 톡톡톡 올려줍니다. 끝부분 위주로 이 수국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인맥이 많이 보이는 수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국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묘사를 끝까지 마르기 직전까지 진행을 해줄게요. 지금 스펀지에다가 닦아가면서 하고 있어요. 물기를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물이 말라가고 있는 지금이 가장 묘사에 적기거든요.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기 때문에 완전 진하게가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게 하지만 조금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 이 타이밍을 꼭 활용해 주시고요. 지금 코발트 블루, 미션 골드 코발트 블루 색은 살짝 끝에만 칠해줄게요. 그러면 명암 단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훨씬 풍성하게 보입니다. 여기서 저번에 알려드렸던 물지우개 기법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돼요. 해주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? 해주고 너무 많이 하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해주지 마세요. 그리고 말라가니까 흐려지게 보입니다. 물감은 마르면 더 흐려지거든요. 수채화 물감은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게 색을 또 올려줄게요.
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루와 민트, 핑크 그라데이션이 예쁜 수국 꽃잎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